삐링글스님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커제이님의 질문이십니다. 스토리 모아보기 기능을 만들 생각은 없나요? 게임 로비 화면에 일러스트를 모아보는 갤러리처럼 스토리 모아보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지금 그 스토리 모드에 킵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네. 뭐 예를 들자면 그 유저분들 중에서 악의적으로 스킵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관련한 부분들을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자동 스킵 기능이면 어떨지 싶어요. 어떤 기능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만약에 이렇게 다섯 명이서 플레이를 할 때 프링글스가 연출을 처음 본다 이러면은 이 다섯 명이 연출을 다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 다섯 명이 모두 그 연출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 이게 자동으로 스킵이 되면서 이 연출은 스킵할 테니까 좀 다른 곳에서 봐라 말씀해주신 저렇게 갤러리 같은 그런 곳에서 좀 그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때 봐야 했던 그런 연출들은 그런 식으로 따로 볼 수 있게 빼서 그 스테이지 클리어를 해야 해금되는 그런 조건으로 걸고 네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스토리를 미리 보신 분들은 이제 설정창에서 체크를 할 경우에 다들 자동으로 스킵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가 이제 이 스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스킵 관련해서는 저희가 스토리 모드는 역시 스토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스토리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의 권한을 막 침해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스토리를 스킵을 안 하는 부분들에 대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보완을 드리면 스토리를 좀 따로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스토리 모아보기 기능까지 함께 제공이 되어야 그런 분들의 이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함께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여 저희가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은우님의 질문이십니다. 클랜 기능이 너무 오랫동안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클랜 컨텐츠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프링글스님? 지금은 이제 클랜 개편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언제 뭐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확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그 클랜 개편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라고 좀 생각 중인 부분들을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공유를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다른 클랜들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클랜원들이랑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뭐 예시를 드리자면 어떤 스토리 모드라든지 경찰과 도둑을 그 클랜원 분들이랑 함께 뭔가 하는 그런 목표가 있다든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클랜원들끼리 좀 다양한 네.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그려지겠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랜 랭킹이랑 관련한 부분들을 좀 많이 손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클랜 랭킹이라는 게 지금 레더 시즌에만 존재를 하고 레더를 통해서만 기여를 하는 구조라서 사실상은 이게 레더 유저들을 위한 그런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레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쌓을 수 있는 좀 랭킹 관련 명성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면 어떤 거죠? 네, 이게 클랜 기능의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이게 지금 구조에서는 이게 높은 랭킹을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 뭐 높은 순위 갖고 계시는 그런 클랜들 보면은 뭐 1군, 2군 이런 식으로 좀 용병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네. 구조 자체가 클랜 내부에 레더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유리한 그런 구조다 보니까 클랜 입장에서는 클랜원이 과도하게 많아져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가져가야 하는 목표는 클랜원분들이 이제 클랜의 소속감을 느끼고 클랜원분들이랑 좀 열심히 게임을 하면 할수록 클랜이 커지는 그런 방향이잖아요. 네. 클랜은 그렇게 기능을 해야 했는데 근데 지금의 구조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침해하고 있고 좀 다른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자 하고요. 진짜 좀비고의 커뮤니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클랜이라는 게 엄청 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서비스를 오래 한 것에 비해서 클랜 개편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뭐 네. 지금까지는 한번 했었죠.
그래서 항상 의지를 갖고 있었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확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을 때, 다 준비됐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프링글스님의 거대한 클랜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사람을 모으고 클랜 레더에만 좀 치중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든다라던가 아니면 클랜 활동을 통해서 또 다양한 좀 재화를 구매를 할 수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 좀 열어서 좀비고에서 클랜이라는 어떤 커뮤니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류항님의 질문입니다. 2021년 어서망 간담회 때 서바이벌 서퍼스 맵을 자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커스텀 기능을 준비하신다고 기획하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쯤 도입이 되려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서바이벌 서커스 관련한 다음 콘텐츠는 커스텀 맵 제작이에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유저분들께서 직접 자유롭게 맵을 꾸미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좀 고려할 것도 많고 저희가 개발할 것도 많아서 지금 로빠님, 뭐 희네님 이런 분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 중이십니다. 열심히 준비 중이시죠? 사실 저는 이제 개발을 하고 있지 않고 낙대 불주먹님이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주고 네, 있으십니다. 불주먹님이 불같이 개발하고 계십니다. 네. 만약에 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된다면 방을 만들고 다른 유저분들께서 만든 맵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제작 중에 있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어서망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지만 1년이 돌아도 아직 못한 기능이라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연결되는 게 이제 뭐 커스텀 룸이나 이제 유저 컨텐츠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커스텀 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단순 폐지를 결정을 한 게 컨텐츠적인 수명도 좀 많이 적다고 판단해서 없앤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 서바이벌 서커스 커스텀 맵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컨텐츠 생명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 좀비고라는 게임 자체에 유저분들이 만든 컨텐츠로 유저분들끼리 즐기는 그림도 굉장히 이상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바이벌 서커스 커스텀 맵 제작을 제2의 어떤 UCC 컨텐츠로 만들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예전에 겪었던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방생성이나 맵 업로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많은 이제 고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고 있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작이 완료되게 된다면 바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들어서 즐길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Q&A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 정식님의 질문입니다. 굉장히 맛있겠네요. 네, 베이컨 정식. 와. 디비전의 노리미트 모드는 어떤 방식으로 출시가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디비전 노리미트는 이제 디비전 역할군들끼리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에피소드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고 역할군도 부족한 상태여서 지금은 디비전 노리미트를 진행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추후에 에피소드가 좀 더 나와가지고 역할군들도 좀 빵빵하게 라인업이 진행되면은 그때 노리미트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디비전의 노리미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스토리모드 1과 2의 이제 기능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역할군들도 좀 성능이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아마 디비전만의 이제 노리미트로 나오게 될 텐데 많은 재밌는 그림들이 그려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이제 에피소드 하나만 이제 있기 때문에 재미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개발 과정이 있어도 디비전 노리미트 모드를 좀 별도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부분들이 있고요. 디비전 에피소드 2 이후에 노리미트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농부님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링글스님. 좀비고를 즐겨 하고 있는 유저 중에 한 명인데요. 다름이 아닌 인게임 내 어썸피스 사무실에 프링글스님 대사를 보면 이스터 에그에 관련된 말을 해주시는데 뭐 숨겨진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추후에 게임 내에 또 다른 이스터 에그를 넣어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란 질문입니다. 프링글스님 이런 대사를 하고 계셨네요. 이스터 에그 지금 생각나는 거는 광장에 어떤 장소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어떤 장소일까요? 네. 지금은 근데 그 길을 막아놔가지고 그곳은 아직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곳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나중에 몰래 열어볼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제 대사가 아마도
그게 이스터 에그를 추가하겠다 약간 그런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는 이제 좀비고에 대한 사소한 비밀이라든지 뭐 제대로 그 안 풀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풀려고 좀 적어뒀었는데 혹시 그 중에 하나를 좀 이 자리에 말씀드려도 될지. 저도 모르는 건가요 혹시? 아마 모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저도 모르는 좀비고의 비밀 최초입니다. 저도 최초고 여러분들도 최초예요. 너무 띄워놓지 마시고요. 네. 이게 너무 작은 거라서. 네. 사실 그 생태학습공원 우리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우리가 있거든요. 네. 다른 우리에는 다 동물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만 동물이 없어요. 그런가요? 없었나요? 네. 거기만 동물이 없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게 왜 그렇냐면 거기가 두더지 우리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땅속에 두더지가 있는 컨셉이라서 여러분들은 절대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네, 두더지. 뭐 투명 동물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되고 막 되게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비어 있는 이유는 이제 두더지 때문에 비어있다. 네. 네. 저도 모르는 비밀 잘 들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태학습공원 12시에 있는 우리는 두더지 우리랍니다. 네. 아 굉장히 그 뻘쭘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너무 장나요? 아닙니다. 굉장히 큰 네 그런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링글스님의 Q&A는 여기까지 마치고요.